안녕하세요, 메이커님. 백윤경 SD입니다. 지난주에는 광고 상품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막상 집행한 광고 효율을 분석할 줄 모른다면 온라인에 그냥 돈을 마구 뿌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해요. 그럼 오늘은 두 눈을 부릅뜨고 메모장과 펜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의 티타임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광고 용어들입니다. 막 영어가 써있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노출과 관련된 용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로 CPM입니다. 이는 코스트 퍼 마일의 줄임말로 1000번 노출당 비용을 말합니다. 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마다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렇다면 CPM은 높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낮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네, CPM이 낮을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CPM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클릭과 관련된 용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TR, 클릭스루 레이트입니다. 온라인 광고를 집행해 본 적이 있는 분이시면 익숙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바로 클릭률입니다.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로 계산할 수 있고 노출 대비 클릭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클릭률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클릭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용어는 CPC입니다. 코스트 퍼 클릭이고요. 클릭당 비용을 의미하고 클릭수를 광고 비용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CPC는 네,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은 전환과 관련된 광고 용어를 살펴볼게요. CVR, Conversion Rate입니다. 이것은 전환율을 의미합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10명의 사람이 클릭해서 들어온 뒤 한 명이 알림 신청이라는 액션을 했다면 전환율은 10%가 됩니다. CPA, Cost Per Action은 그 액션을 취하는 사람을 한 명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광고비가 지불됐는지를 의미합니다. 액션 수 나누기 광고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알림 신청자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3,000원이 지불되었다면 CPA가 3,000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OAS, Return on Ad Spend는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광고 수익률인데요. 광고비로 얼마의 전환값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환 매출 나누기 광고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단위가 퍼센트로 표기되기 때문에 만약 만 원의 광고비로 10만 원의 전환값이 발생했다면 ROAS는 1000%가 됩니다. 광고 용어 이해가 다 되셨나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어서 나오는 예시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 퀴즈 한번 가볼게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Yes or No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3개 연속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광고 용어 모음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이러한 지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광고를 집행했는데 클릭률은 평균치 대비 낮으나 전환율이 평균치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때 메이커가 취해야 하는 액션은 무엇일까요? 자, 갑자기 막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헷갈리기 시작하셨죠? 괜찮습니다. 저랑 하나씩 분석해볼게요. 우선 전환율이 평균치 대비 높다는 것은 상세 페이지, 즉 스토리를 보았을 때의 매력도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클릭률이 평균치 대비 낮다는 것은 소재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때는 광고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매력적인지, 무난히 타겟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지, 적절한 타겟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광고 소재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의 케이스도 함께 볼게요. 어떤 광고를 집행했는데 클릭률은 평균치 대비 높으나
전환율이 평균치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때 메이커가 취해야 하는 액션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클릭률이 평균치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아까 클릭률이 낮을 때는 광고 요인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클릭률이 높다는 것은 광고 소재가 클릭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환율이 평균치 대비 낮을 때에는 스토리나 가격 등 들어왔을 때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 내부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소재와 스토리의 연관성, 스토리 설명이 충분한지,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진 않은지, 알림 신청 또는 펀딩을 하기에 사이트가 불편하지 않은지 등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메이커님들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럼 마지막 실제 집행되었던 타겟 광고 소재를 보면서 분석해 볼게요. 이걸 마치시면 메이커님들도 스스로 광고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지금 이 광고를 보고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평균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임의로 CTR은 3%가 평균이고 CVR은 20%가 평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데이터는 CTR은 낮고 CVR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케이스 1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CTR이 낮으면 어떤 걸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광고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매력적인지, 무난히 타겟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지, 적절한 타겟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실전 예제까지 모두 다 마치셨죠? 많은 메이커님들께서 광고를 어려워하셔서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용어 자체가 익숙치 않아서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광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은 꼭 복습하시고 실전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티타임 클래스는 마지막 회차만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돈 안 들이는 마케팅 새 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커님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